라모ール、 エスポワ。 파랑하랑 하로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샤를 왕리 상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지도 모르며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이미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샤를 왕리 상송. 18세기의 인물로 프랑스에서 대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 가문 상송가의 4대 증손으로 가문 중 가장 이름을 많이 알린 인물입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사형 집행인에 대해서 봉급과 직책을 주며 대우를 해줬고 덕분에 샤를 왕리는 번듯하게 차려입고 신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샤를 왕리 상송이 집행인으로서 있었을 때가 프랑스 혁명이 벌어져서 2만여 명이 넘는 목을 베어냈으며 그 중에는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 로베스 피에르 같은 거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형 집행인은 사형수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한 번에 목을 벨 수 있도록 검술과 인체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어야 했고 머리가 좋았던 샤를 왕리는 의술을 배워 처형인 일이 없을 때는 의사로서도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 실력도 상당하며 당시의 의술이 오컬트적인 면모가 포함된 것에 반해 그의 의술은 독자적이며 현실적이기에 당대의 난치병을 고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페이트에서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원전과 거의 같으며 원전에서도 그렇듯 프랑스 왕가도 친분이 있어서 마리 앙뚜아네트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빼고 1장 오를레앙에서 잔다르크 얼터에 의해 광화가 되어 소환되어 플레이어 측에 있는 마리와 모차르트를 공격, 모차르트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형인으로서 재판에 의한 처형을 중시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상송은 보통 프랑스 멤버인 마리와 모차르트, 대용과 자주 엮여서 나오며 그 외에는 아종 특이점 4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페라미터는 페고 기준 근력 D, 내구 D, 민첩 C, 마력 D, 행운 A입니다. 클라스 스킬은 기척 차단 D로 자신의 스타 발생률을 4% 상승시킵니다. 보유 스킬로는 처형인 A2+로 자신에게 악속성에 대한 특공 상태를 3턴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의술 A로 아군 한 명의 HP를 최대 3000을 회복시키며 강화 후에는 A+가 되어 디버프 해제가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스킬은 인체 연구 B로 자신에게 인간 특공 상태를 3턴간 부여합니다. 복으로는 죽음은 내일의 희망이니라 라 모르 에스포와르입니다. 적 하나에게 초강력한 공격을 하며 오버차지로 증가하는 확률 직사와 방어력 감소를 3턴간 부여합니다. 페고 초반에 나와 스킬과 보그를 강화받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여 사실상 버림받은 서번트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3스킬의 인체 연구의 인간 특공은 영영인 서번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스테이터스도 낮은 편, 악속성을 가진 일반 몬스터도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기에 이도저도 아닌 서번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특공 전부 통하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리 좋은 데미지를 낼 수가 없으며 그나마 의술의 회복량이 높은 편이며 디버프도 해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유일한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마타아리보다도 저평가를 받으며 키워놓는다면 악속성 라이더를 잡는 저코스트 파티원으로서 데려갈 수는 있는 서번트입니다. 추천되는 예장으로는 기본적으로 공격용으로 만약에 쓴다면 MP선 충전이나 퀵카드가 3장이기에 크리 위력 업 예장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스킬을 메인으로 쓴다고 하면 생존력을 올려주는 멀령 수액 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년 예장은 꺼림직한 나의 인생이라는 예장으로 상송이 장착 시 자신이 필드 위에 있다면 아군 전체의 즉사 부여율 10%와 MP 습득량을 10% 상승시켜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형 좀 하는 의사 샤를 랑리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청에 따라 메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